중장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.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잘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거든요. 단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센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단타 들어가서 그냥 1, 2%, 2, 3%짜리 그냥 뛰기를 하는 거고,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잡아가는 거예요. 잡아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. 아니면 또는 저점이 마무리됐다 싶은 자리가 있어요. 저점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1번 자리가 나오고 내려가는 파동이 끝이 났잖아요. 그럼 이쯤에서 들어가요.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파도 틀리지 않고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평단가를 낮춰가는 겁니다.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마이너스 20에서 30% 물려 있잖아요. 물려 있다가 첫 번째 수익 나는 구간이 있어요. 내가 한 달 동안 물려가 있다가 드디어 플러스 3%가 됐어. 몇 달 동안 물려있다가 3%가 됐어요. 그런데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? 플러스 3%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갑니다. 다시 플러스 3%가 됐어요. 어떻게 합니까? 여기서 팔아버립니다. 여러분들이 파는 시점은 딱 여기에요.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몇 번 흔들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. 실컷 바닥에서 버티다가 본전에 파는 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. 팔고 나면은 잠깐 빠지는가 싶더만 확 더 올라가죠, 그죠? 맞아요, 맞아요. 여러분들이 파는 시점은 쇠가 빠지게 물려가지고 물타고 있다가 본전에 팔아요, 본전에. 기다린 보람도 없이. 근데 중요한 건 세력들인 개미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. 여기서 흔들어요. 플러스 3%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래요. 내가 만약에 시간을 투자하는 포지션이면요, 여기서 겨우 해갖고 첫 번째 수익권에서 팔지 마세요. 내가 첫 번째 수익권에서 팔 거면은 반드시 다시 잡으세요. 내가 6개월, 7개월을 기다려서 본전이 왔다. 본전에서 만약에 팔았으면은 거기서 빠지면 다시 잡으세요, 그냥. 그리고 다시 기다리세요. 그게 더 나아요. 이거는 이제 시간이잖아요. 시간을 하기 때문에 요 2번 자리나 이런 데서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2번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건데, 원래대로 하면은 1번, 이 내려가는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의 길이를 봅니다. 길이를 봤고 1번의 이 길이보다 2번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거든요.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골을 판단 말이에요. 여기서도 이렇게 골을 파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잖아요. 중장기잖아.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대칭까지 지지받지 못하고 지지가 깨지면서 나올 수 있는 파동,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은, 예, 여기가 대칭자리면은 대칭자리 하단부까지 내가 감수를 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. 항상 내가 손절 안 할 거면은.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가 아니라, 이게 무조건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손절을 여기서 잡아야 되죠. 근데 밑으로 이탈됐을 때 어디까지 대칭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살짝 이탈돼도 내가 버틸 수 있는,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,000만 원 투자할 거면은 300, 700 이런 관점으로,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500, 500 들어가든지 평단가를 이렇게 낮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절대로 첫 번째 수익권에서는 팔지 마라. 혹시나 첫 번째 수익권에서 팔더라도 다시 잡아라.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이해되죠? 무슨 말인지? 이게 우량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도 많아요. 근데 중요한 게 딱 1대1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골을 파고 가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, 시간이라는 거를 내가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랑, 나는 시간 투자 안 할 거로 들어가면 손질을 딱 잡고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반등 안 나오면 손질 잡고 해야 돼. 왜? 여기서 6개월 더 걸리거든요. 3번 자리 잡아도 6개월 더 걸려요. 골 파면은 1년 더 걸립니다. 그래서 내가 시간이 1년 이상 투자할 수 있으면은 1차, 2차 이렇게 잡고 가는 거고, 시간 투자할 수 없으면 면은 손절 딱 잡고 가는 겁니다.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. 진짜 정석대로 밥그릇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기서 개미 타잖아요. 동호회 추천이 들어오거나 막 개미가 타면은 한번 이렇게 팠다가 이렇게 갑니다. 정말 좋아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것도요, 한번 쉬었다가 더 크게 가요. 오케이? 이해되시죠?